안녕하세요. 건물주택 대표 김영남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양도세 절약하는 방법, 우리 전문가이신 정한겸 세무사께서 양도세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토지와 건물이 여러분이 땅을 미리 사셨다가 나중에 이제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셨을 때 양도하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이 세금 신고하는 게 세금이 제일 작아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한번 설명 좀 주시죠. 네, 오늘은 토지 건물 양도가액을 구매해서 한 8천만 원 절세한 사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8천만 원이면 뭐 엄청 큰 거죠. 그렇죠. 보통 저희가 건물을 양도를 하면은 토지분도 양도를 하게 되고 건물도 같이 양도하는 그렇죠. 토지 건물 합쳐서 그렇죠. 복합적으로 같이 당연히 팔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때 토지 가액을 얼마로 할지 건물 가액을 얼마로 할지에 따라서 세금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조금 사례를 좀 보시면 2004년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14억 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유를 하다가 5년 전 임대 수익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땅값이 크게 올라서 부동산을 48억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절세할 수 있을까요? 가 이제 질문이었고요.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토지를 이제 12억이고 이제 취득세 포함해갖고 이렇게 나온 12억이 거고 12억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17년 건물 신축 비용이 약 한 20억 정도 여러분 이제 토지에다가 그때부터 한참 뒤에 네. 20억에 건물을 새로 지은 거죠. 그러면 네. 이제 토지 건물 보유 기간하고 건물 보유 기간이 서로 달라서 네. 장기수 보유 특별 공제 비율이 달라지는 그런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일괄 매각해서 48억에 매각을 하려고 이제 희망을 하시는 거고 건물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말씀하신 것처럼 10% 17년이니까 10%밖에 안 되는 네. 거고 2004년에 구입한 거는 이제 최대치인 이거는 토지는 되게 오래전에 그렇죠. 샀으니까 30%나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토지 쪽에 해당되는 게 양도 차익이 커야 네. 세금을 적게 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규정이 토지 건물 일괄 양도시 안분 계산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함께 보통 한 배가 팔죠. 전체 네. 얼마에 샀다 그럼 얼마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실 세금 낼 때는 토지분 양도세와 건물분 양도세를 따로따로 계산할 수도 있고 네. 합쳐서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제 계약서를 쓸 때 토지분 얼마 양도 토지분 얼마 건물분 얼마 이런 식으로 양도가에 구분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건물을 얼마에 팔고 싶다. 그리고 토지는 이렇게 팔게 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원칙인데 이거를 너무 일방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보통 거지.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 건물을 살 때 건물을 사면 부가세를 내거든요. 근데 이제 부가세는 토지는 안 내고 네. 건물만 내요. 네. 건물만 내니까 건물분을 어차피 내가 살 때 건물분을 낮춰놓으면 그 부분 부가세를 조금만 내도 되니까 건물분을 낮춰놓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마음대로 건물분을 낮추면 그거는 조금 시비가 걸리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양도시의 기준 시가 기준으로 안분을 한다. 그렇죠. 근데 보면은 그런 임의로 구분했는데 그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건물 가액대의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이런 규정에 의해서 건물이랑 토지분을 안분하게 된다라는 거죠. 감정가액이 있다면 감정가액으로 하는 그렇죠. 건데 그게 없을 때 보통 기준시가 기준으로 네. 비례해서 배부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기준시가 없는 경우에는 거의 희귀한 케이스니까요. 이거는 예외적인 거고 무시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미 이때 구분한 가액이 자기 임의대로 구분했는데 그 가액이 지금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랑 30% 이상 차이가 그러니까. 나면 자기가 임의대로 이제 계약서 썼는데 네. 이게 이제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한 거에 30% 이상 벗어나 버리면 네. 이건 너무 네 마음대로 한 거다. 그래서 그건 인정 안 하고 네.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걸로 가겠다라는 30%까지가 거죠. 30%까지가 아니라 그냥 원래 기준시가대로 한 걸로 해버리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이거에 맞춰서 건물분 부가세 문제도 내야 되는 거죠. 내야 되고 세금도 양도세도 그걸로 신고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안분을 하게 되냐 이제 간단하게 조금 예제로 한번 풀어보면 건물 토지 건물 일괄 양도가액을 합해서 200으로 양도를 하고 200억 원에 팔았다 네. 200억에 팔았다면 그리고 토지분 기준시가 이제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인터넷으로 이제 국토부 찾아보시면 다 나오고 건물분 기준시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좀 복잡하죠 이거는 구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분이 네. 상담하시면 계산해서 드릴 거고요 그래서 네. 이 토지분과 건물분 기준시가가 58대 40이다
그러면 이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눠서 그렇죠. 각각 토지분 양도가액, 건물분 양도가액 이렇게 나누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지금 사례에서 절세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토지와 건물의 취득 시기가 일단 다르다는 게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아까 10%였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서로 다르다. 네, 건물이 10%였고 토지가 30%니까 토지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토지의 양도 차익을 높여야 된다. 그렇죠. 이거죠. 그렇게 되려면 양도가액을 애초에 구분을 할 때 토지의 양도가액을 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크게 할 때는 임의로 할 수는 없다. 아까 말했던 기준시가 비율의 30% 아래쪽으로 그렇죠. 키워야만 인정되고 그거 안 해버리면 다시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대로 그냥 원래대로 계산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이런 절세 포인트는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보유 기간이 동일하고 토지 건물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 모두 확인된다면 이건 굳이 이렇게 안 분해도 세금의 절세에 있어서 차이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공제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아까 여기 보면 토지와 건물을 그냥 보유관이 동일하다면 큰 의미는 없고 그렇죠. 근데 그게 다른 경우 신축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럼 안분 계산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여기가 이제 제일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 일괄 양도 시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된 양도가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괄 양도가 저희가 48억에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건데 이 48억을 토지분이랑 건물분을 쪼갤 건데 그때 토지 기준시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구해서 그 비율대로 나눈 숫자가 이거예요. 여기 토지는 2억 28억이고 건물이 19억 8천 정도로 이제 두 개가 네. 기준시가 비율대로 하면 안분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임의로 일단 첫 번째 임의로 안분을 했을 때는 그걸로 갈 수 있지만 그게 잘못돼서 30% 이상 차이가 나면 이 금액으로 양도세 신고가 들어가게 된다. 이걸로 양도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문제가 되면 양도세 신고는 이걸로 되는 이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규정이 이제 30% 이상 차이가 안 나야 그게 인정이 되는 건데 절세 포인트는 아까 양도가액을 키워야 되는 쪽이 토지니까요. 토지니까 토지를 얘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토지의 양도가액을 높여서 이쪽의 양도 차익을 몰아줘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근데 막 할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율을 구해봐야 되는데 토지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한도가 28억이 아까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거고 그거에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30%까지 그냥 1.3배를 곱해서 최대치로 한번 늘려본 거예요. 토지 양도가액은 지금 기준시가 비율대로 하면 2억 8천, 28억 한 2천 정도 되는 네. 건데 이게 3억 6천까지 높아지는 것까지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3억 6천까지는 가능하고 그러면 그와 동시에 건물분은 근데 이제 이걸 막 높일 수는 없는 게 네. 건물분이 또 거꾸로 현재 19억 8천이니까 이게 70% 밑으로 떨어지면 네. 이것도 건물분이 잘못된 거니까 다시 일로 돌아가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토지분이 1.3배까지 가는 거 안쪽으로 가야 되고 건물분도 70%보다 커야 되는 두 가지가 동시에 달성돼야 맞아요.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야 되고 또 총 양도가액도 48억으로 맞춰야 되니까 전체 양도가액은 48억이고 네. 토지는 최대 36억까지 갈 수 있고 건물은 줄여도 14억까지 밑으로 줄이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근데 가능하면 얘를 높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높이고 싶으니까 건물을 제일 작게 하고 싶은데 건물이 제일 작아야 14억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일로 가니까 맞아요. 건물을 건물의 양도가액의 하한인 70% 14억에 맞추고 그러면 이제 48억 중에 이것 뺀 나머지를 토지로 가야 되는 거죠. 물론 토지가... 토지는 130% 하면 36억까지 할 수 있지만 네. 토지를 36억으로 해버리면 건물이 12억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걸려요. 이게 걸리죠. 걸려서 다시 원래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한도를 놓고 둘 다 걸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네. 토지의 양도액이 제일 커지는 거를 선택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죠. 생각보다 복잡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실제로 세팅을 하시려고 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제일 안전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일괄 양도의 경우인데요. 아까 지금 이렇게 법으로 나눈 걸로 계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잘못 나눠서 이게 법 규정이 적용돼서 원래 그냥 법 규정대로 네. 해버린 이걸로 거. 해버렸을 때는 이제 양도가액이 이쪽 열이 이제 토지분이고요. 여기가 토지고 응? 이쪽 여기가 열이 여기가 건축물, 건물 부분이죠. 그러면 양도가액을 28억이랑
20억 정도로 줄인 거죠. 이제 나누게 됐고, 그때 취득가액 토지분 아까 양도가 토지분 토지분대로 별도로 가는 거고, 네, 그렇죠. 건물분은 건물분대로 별도로 네. 취득가액 계산하고 건물이 지금 한 20억 정도를 들여서 자기가 지었다고 하니까요. 그때 취득가액 한 20억, 그다음에 취득가액 한 12억 정도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양도 차익이 보시면 건물분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죠. 건물 신축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분한 거 기준으로 보면 손실이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토지부는 이익이 15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전체 양도 차익은 더하면 14억 8천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제 토지분에 대해서 30%가 적용이 되니까요. 15억 6천에 대해서 3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은 네.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고 양도소득 금액이 이제 토지 건물분 합쳐서 네. 이만큼이 된 거고 기본 그다음에 이제 빼지죠. 이 각각의 양도소득은 합산해서 기본 공제는 한 명분만 받으니까 네. 그러면 전체 과세 표준이 10억 정도 나오고 그럼 세율 45% 걸려서 3억 8,900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3억 8,900 정도 일괄 양도를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계획을 잘 짜서 토지분을 높인다면 네. 이 양도 토지분 양도 차익이 커지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더 많이 받는 에?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한번 그 제일 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아까 저희가 그 34억이랑 14억으로 세팅을 했을 네, 때 네, 이제 네.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토지를 34억, 건물을 네. 14억으로 맞춘 겁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아까 똑같고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전체 과세 대상 양도차익 합계는 똑같은데 그렇죠. 건물분 양도가액이 작아져서 건물은 손실이 났고 이쪽 그 토지 쪽이 양도차익이 커진 거죠. 굉장히. 네. 그래서 여기에 3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게 되니까 네.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은 8억 3,896만 원 작아지고 아까 앞에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그럼 여기는 아까 10억이었는데 네. 이게 지금 8억 3,800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 받고 나서 세율 계산할 때도 더 떨어져가지고 네. 3억 한 2천 정도 세금을 그렇죠. 내서 7천만 원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겁니다. 지방세 10%까지 하면 거의 한 8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세금을 더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특히 이제 신축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가 처분한다 그러면은 토지 사신 거랑 물론 신축 건물도 옛날 건물이 있다가 그걸 이제 다 철거하고 하셨어도 마찬가지예요. 철거하셨어도 그 부분은 신축 건물 기준으로 계산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신축 건물을 가지고 계실 때는 지금 한 거를 잘 여러분이 고려하시면 아까처럼 크게 양도세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걸 직접 하시기에는 까다로운 아까 뭐 여러 가지 계산식들이 존재하니까 우리 정한겸 세무사께 요청을 해주시면은 네. 여러분 입장에서 최적의 답으로 금액을 배분해서 세금을 줄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한 가지 더 이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걸 계산할 때 이제 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네. 나타나는 거지만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감정평가는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로 안분해서 양도차익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도 되죠. 가산세 40%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한 거의 연 9% 이자율이거든요. 그 정도도 낼 수도 있고 토지 건물 안분가액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안분 기준시가 안분가액의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계산한 방식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상 건물가액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건 너무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부가세도 안 나올 수 있겠는데 그때는 예규 판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돼 있고 실제 철거가 되었으며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돼요. 되게 오래된 건물 사서 나는 그거 건물 헐어버리고 새로 질 거다. 그럴 때는 0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그래서 아까 거기 설명드렸던 30% 비율 안에서 여러분이 세금을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하시다 보면 분명히 실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정한겸 세무사께 요청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안전하게 제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